자하원군 성유신문에 이르기를. 자하원군 성유신문이라는 것은 이게 그 도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유신문 할때 유자는 깨우칠 유자지요. 참으로 마음을 깨우치는 글. 즉, 참되게 마음을 깨우쳐주는 글. 그런 뜻입니다. 복생어 청검하고, 이건 서예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글귀들이죠. 복은 청. 청자는 흐릴 탁자의 반대로 보십시오. 탁한 것보다는 맑은 거. 검은 검소함과 사치함의 반대말이니까 청 깨끗하고 검소한 데서 복은 생기고. 덕 생어 비퇴 하며, 덕은 비자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고, 낮추는 거에 반대말은 높이는 거지요. 이 퇴자는 물러날 퇴자인데 반대말은 나갈 진짜지요. 나서기를 좋아하는 거의 반대말입니다.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에서 덕은 생겨나며, 도생어 안정하고, 도는 편안하고, 이 정자 편안한 자는 안부라고 하죠. 편안한 것인가, 편안치 못한 것인가, 그렇게 따지고, 정자의 반대말은 시끄러울 뇨, 아니면 요란할 요, 뭐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것, 그것의 반대가 정입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데에서 도가 생겨나며, 명생어 화창하고, 우리 생명 오래 사는 거지요. 명은 화창에서 나오고, 화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육체의 모든 조화를 맺는다고 하죠. 기가 잘 흐르고 피가 잘 흐르는 것이 화입니다. 그리고 창이라는 것도 막힘없이 잘 통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래 사는 생명이 나오게 되고, 환생어 다육하고,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에서 생기고, 화생어 다탐하고, 화는 탐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서 이제 화가 생긴다 이거죠. 과생어 경만하고, 허물은 즉 잘못은 경만, 경자는 무거울 중자의 반대입니다. 가볍게 여기고, 즉나뭐 이게 과라는 것이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을 가볍게 여겨도 문제가 되지만 모든 일을 가볍게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 데서 다 생기고, 만자는 게으를 만자지요. 게으른 데서 생겨나며, 죄생어 불인이니라. 죄는 이 어질지 못한, 즉 사랑의 반대말이 불인이지요. 불인한 데에서 생겨나게 되더라. 다시 말하면 잔인한 데에서 생기더라 이거죠. 개안하야 막간 탑의하고,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보려고 하지 말고, 개구하여 막담 타단하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이게 참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입만 뻥긋하면은 꼭남 헐뜯고 흠잡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만 열었다면 참 듣기 좋고 남들이 진짜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잘 하실까, 뭐 그렇게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실 자리에. 계심하야 막자 탐진하고, 마음을 경계하여 스스로 탐내고, 진짜는 이게 화낼 진짜인가요? 진노한다 그럴 때 진짜니까 스스로 화를 내려 하지 말고, 계신하야 몸을 경계하여 막수 악반하며, 이 반자는 짝반자인데 무리 반자입니다. 나쁜 무리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무익지언을 막 망설하고, 무익한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불간기사를 막 망위하며, 간자는 이게 원래는 줄기간자인데 사실은 이게 일간자입니다. 간여할 간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여하지 말아야 할 일, 그런 일에는 막 망위하며 함부로 그 일을 하지 말며, 좋은 군왕 효 부모하고, 군왕을 높이고 부모님께 효를 하고, 경존장, 이 존장은 존귀하고 어른이란 뜻이니까 존귀하신 어른들을 공경하며, 봉유덕하고 덕을 지니신 분들을 받들고,
별현우 서무식하며 현명한 이와 그렇지 못한 이를 구분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구분을 해서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이왕이면 현명한 사람을 벗하고 그분들을 따라서 배우고 하는 그런 쪽을 택하라 그런 말이죠. 서무식하며 무식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용서해줘야지. 그래서 서무식입니다. 이거 참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요 자리일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냥 막 화를 내고 욕하고 그건 다 용서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게 참 그래요. 서무식입니다. 물 술래이 물거하고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물은 이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어요. 모든 사물들이 술래, 순리적으로 자기한테 오는 것은 물거, 거절하지 말고. 물 기거이 물추하며 사물이 이미 떠나간 뒤에는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신미우이 물망하고 몸이 아직 그 일에 당하지 않았을 때는 그 일과 딱 마주치지 않았을 때는 물망 기대를 하지 말고 참 어려운 자리예요. 이게 문구는 쉽지만 사람이 기대하지도 말라 지나간 뒤에 연연해 하지도 말라 말은 쉽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자리예요. 사이과이 물사하라 일이 이미 지나간 뒤에는 생각하지 말아라. 놓친 고기가 커 보이는 법이니까 그렇죠. 총명도 다 안매여 산계도 실편의니라. 총명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어둡고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산계 계산을 하고 또잘 따지는 사람도 편의를 잃을 수가 있다 이거죠. 손인 종 자실이요. 손자는 이게 덜어날 수, 덜 손자인데 헐뜯고 남을 깎아내리고 하는 짓입니다. 남을 깎아내리게 되면 마침내 자기가 실수가 되는 거고. 세의 화 상수라, 의세 화 상수라, 세력에 의지해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화가 서로 따라온다 이거죠. 그 세력과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우리 그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주로 이제 부마, 그죠? 임금의 부인 되시는 그 남편이죠. 부마 같은 분들. 그 세력을 믿고서 뭐 했다가는 아주 절단 나잖아요. 그런 거 우리 많이 봤죠. 계지 채심하고 수지 책이라 그 경계하기를 마음속에서 경계를 하고 이 마음속의 경계에서 한치도 흐트름이 없는 것을 퇴계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이화에서는 공경할 경이라고 합니다. 계지 채심하고 수지 책이하라. 그 경계하기를 마음속에서 경계를 하고 이 마음속의 경계에서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퇴계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이화에서는 공경할 경이라고 합니다. 계지 세심하고 수지 재기하라. 이 재기라는 것은 우리 몸이 움직이는 그런 걸 말합니다. 입으로 말하고 귀로 뭐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기입니다. 기. 그거를 총괄하는 것은 마음이고요. 경계를 마음속에서 하고 수지 재기하라. 이 기에 있어서 기를 잘 지키도록 하라 이거죠. 위 불절이 망가하고 불절한 짓을 하게 되면 절도에 맞지 않는 짓, 분수에 맞지 않는 짓을 하게 되면 망가, 집안을 망치게 되고 인 불염이 실이니라 불염으로 인하여 지위를 잃게 되느니라. 사람이 자기 분수껏 살지 못하면 그럴 것 같아요. 권군 자경어 평생 하느니 그대에게 권하여 자경어 평생 평생토록 스스로 경계하도록 권면하나니 가탄 가경이 가회니라. 탄식할 만한 일이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면서 두려워해야 될 일이니라. 앞에 위에 있는 내용들을 잘 새겨놓고 아 내가 그렇구나 어머 내가 저런 짓을 하네 그럴 때마다 탄식을 하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해야 될 그런 일이다.
상 임지 천감하고 위로는 천감 하늘이 훤히 거울처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고 하 찰지직이라 아래로는 살펴보되 땅에 그 귀신이 있다는 것으로서 살펴봐라요. 다시 말하면 위로는 하늘이 보고 있고 밑으로는 땅이 너를 보고 있다. 그러니 함부로 할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명유 왕법 상계하고 밝게는 왕법 상계 왕법이 상계 서로 이어져 옴이 있고 음유 귀신 상수라 음적으로는 즉 환히 드러난 자리는 그렇고 보이지 않는 자리는 귀신이 서로 상수라 이거죠. 서로 따라오고 있더라 이거죠. 귀신도 마찬가지죠. 귀는 음귀고 신은 양신입니다. 음귀 양신이에요. 유정가수요 오로지 바른 것을 지킬 것이고 심불각이니 마음을 속여서는 아니될지니 계지하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지니라. 자허원군 성유신문의 말 복생어 청검하고 덕생어 비태하고 도생어 안정하고 명생어 화창하고 환생어 다육하고 화생어 다탐하고 화생어 경만하고 죄생어 불이니라 계안하야 막간타비하고 계구하야 막담타단하고 계심하야 막자탐진하고 계신하야 막수악반하며 무익지연을 망망설하고 불간기사를 망망위하며 존군왕 효부모하고 경존장 봉유덕하고 별현우 서무식하면 물순내이 물거하고 물기거이 물추하며 신미우이 물망하고 사이과이 물사람 종명도 다음매요 계산계도 실편의니라 손인종자실이요 의세화 상수람 계지재심하고 수지재기하람 위풀절이 망가하고 인풀염이 실위니라 권군 자경어 평생 하나니 가탄 가경이 가외니라 상림지 이천감하고 하찰지 이지기라 명유 왕법 상계하고 암유 귀신 상수라
유청 가수요 심불가기니 계지 계지하람.